뭐야? 리빗 투 썸원 한말로 잘 타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국대가 방송을 안 국대가 방송을 안 오우 자 지금 인수원 뭐죠? 뭐 하는 거죠? 뭐야? 뭐야? 입학식?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환영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어딨어? 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에? 공중파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야 일단. 이게 맨날 무슨 프로를 봐도 너튜브를 보니까 이 프로가 무슨 방송국인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 알고 보니 이거 SBS더라고. 어? 공중파가 일단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쪽 사주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너무 지식 쪽. 약간 그런 공부 쪽. 공부는 나랑 안 맞아. 우리는 배우는 프로그램이니까. 아 배우는 프로예요? 아 배우는 프로예요? 배운 프로인지도 모르고. 아 오늘 입학생 어. 개인적으로 너무 아 그래요?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어허. 외계인 이런 거 우주. 어? 어? 먼저 왔네. 아아아아아 내 자세가 안 돼 있네 지금. 메시야 지금. 아니 형이야말로 배움에 의지가 없는 사람이 여기. 왜 여기 입학을 한 거야, 형? 아,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지금 아, 축하합니다. 아, 예. 축하해요. 일단 예. 부탁드려요. 잘 부탁합니다. 예. 아. 저희가 그럼 이제 지원이 예. 형이 이제 그 질서불체 정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야. 뭐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이는 많지만 부득이하게 먹어요 나이를. 막내로 합류하게 된 은정입니다. 아! 저희가 그래서 임명장을 보냈습니다. 성명 은지원. 이 사람은 부록이 지난 성인이지만 외모와 지식만큼은 초딩에 가까운 은초딩의 면모를 보여주며 4년간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이 살아온 40년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제자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집사불체 드림. 오~ 오~ 합니다. 예. 참 이게 환영합니다. 저희가 진짜 형 놀라웠던 게 네. 형 뇌가 네. 진짜 희귀한 뇌래요. 어. 뭐 어떤 쪽으로? 아니 이게 형 뇌 사진이거든요. 걔 전체적으로 뇌를 많이 안 쓰시. 뇌를 많이 안 쓰시. 아, 진짜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산다 이거잖아요. 생각을 와, 주산다. 이게 나오는구나. 희귀할 정도로 네. 형 뇌가 세 거래. 세 거라고? 어, 완전 세 거래. 세 거라고? 어, 완전 세 거래. 지금 이거 영유아 나이가 지금 50을 향해 가는데 뇌가 세 거라고? 영유아네, 영유아. 그런 얘기 했어. 뇌를 거의 안 썼대요. 형 어디 좀 나중에 어. 좋은데 기증하라고? 아니, 아예 왜 무슨 말? 좋은데 쓰라고. 아니 형. 아니 좋은데 쓰라고요. 집사불체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쓰시라고. 야 그럼 난 배울 자세가 돼 있는 내네. 그러니까 네. 배워서 천재로 변할 수 있는 데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야 45년 동안 어떻게 뇌를 안 쓸 수가 있지? 야 그럼 난 배울 자세가 돼 있는 내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지원 형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 4년 넘게 했다 얘기하니까. 어. 아 그러면 이제 사부는 사모님 좀 진짜 사부 제대로 된 사부 많이 나왔겠다. 어, 다 만나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앞으로는 사무 인척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자. 어. 사무 인척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자. 어. 돌파리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돌파리들만 찾아다니면서 검증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어, 어. 어 사무 검증. 어 사무 검증을 해보면 괜찮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이때까지 막 가가지고 다 배워봤어. 어. 알고 봤더니 돌파리.
알고 봤더니 돌팔이였던 거. 어. 그래서 혼내. 바로 네가 마무리는 이제 응징. 암바로 혼내. 암바 초크. 암라이브 초크. 뭐 니바 많아. 만약에 사부님이 돌팔이가 맞다면 돌을 던진 의향 있어요? 진짜. 아 그래도 이게 어르신이 만약에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그래? 그건 아니지만 네. 그럼 나이가 어리면 던질 의향은 있어요? 아이 바로 던지. 땅돌 던지 땅돌. 앞으로 우리 집사불체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갈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의 사부님은 봄을 닮은 사부님이세요. 봄을 닮은 사부님이라고? 야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 야 오면서 보니까 여기 벚꽃이 폈더라. 어 그러네. 벚꽃이 폈어. 아 일단 나는 봄을 제일 싫어해요. 봄을 제일 싫어해요. 아! 어? 왜요? 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그래도 봄은 봄이 새로 시작하는 새로 좀 생명의 피어나는 난 이도 저도 아닌 계절 피어나는 난 이도 저도 아닌 계절 어? 봄이요? 이도 저도? 그렇죠. 봄 아니 스타트잖아 스타트. 야 정말. 이렇게 형 새싹들 올라오는 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보다 네. 이런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 감성적인 거보다 나는 한 살 딱 먹고 첫 맞는 계절 아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네 하면서 맞는 계절이 봄이었었어. 아 어느 순간부터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푸른 겨울이 끝나 사부님 바꿔야 돼 지금? 지금 왜? 아니 모르겠어요. 봄을 지금 뭔가 맞이기 위한 봄 전문가야? 사부님을 모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사부님이 상큼한 오늘의 사부님이 예. 상큼한 사부님 만나. 준비한 하루는 네. 죽기 전에 꼭 해 봐야 할 봄킷 리스트를 알려 주신다 그랬어요. 봄킷 리스트? 네. 아, 버킷 리스트처럼 봄킷 리스트. 봄킷 리스트를 지금까지 살면서 해 보지 않았다면 헛산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봄을 닮은 사람. 잠깐 나 지금 한번 확 떠올랐어요. 뭐? 누구예요? 뭔가 봄을 닮은 사부님. 저희에 한번 출연을 했었었는데 현예진? 어! 어! 어? 왜 봄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어. 나도 뭔가 봄 같잖아. 오! 깜짝이야. 우와! 오! 깜짝이야. 뭐야? 안녕하세요. 오!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아니, 어서. 야, 나 진짜 나 정말. 내년에 집사부 일체에서 멤버들 다시 만나서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와! 아니, 약간. 사부님의 봄킷 리스트 확인하러 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위에 계세요? 네네. 봄하면 상큼이지. 상큼이죠, 상큼. 그렇죠. 새싹 느낌. 아니, 어떤 쌍콤한 사부님이시길래 이런 감성 가득한. 야, 이 대나무 숲 대박이다, 이거. 와. 봄을 닮은 사부님? 봄과 벚꽃 이런 거 좀 어우러지는 현예진? 야, 이 꽃 너무 예쁘다. 이거 목련. 아, 이 조단이가 이렇게 봄 햇살 맞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오이? 어? 잠깐만, 저기 누구 계신데? 이거. 잠깐만. 아 형님. 어? 어? 잠깐만. 사부님 안녕하세요. 아 형님. 어 주원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 주원이도. 어 이제 나 몰라오시네. 어. 잠깐만. 어 형님. 잠깐만.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형님! 아니, 이게 사람이 만났으면 일단 큰 절을 하는 거. 아, 예. 사람이 만났으면 일단 큰 절을 하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야, 아래서 해. 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 그 세영이가 당 상관하고 당 하관을 모르는구나. 어? 당 상관, 당 하관? 예. 당? 여기는 윗자리잖아. 야, 윗자리. 아래 것이 위로 오면 안 되는 거지. 아래 것이 위로 오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사격에서 좌회전 밑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당상관이야. 이 말투가 저래 연기가 아니고 원래 말투신 거지. 아유, 잘 왔어. 아니, 시멘트 바닥에 전화라고요? 아유, 잘 왔어. 아니, 시멘트 바닥에 전화라고요? 야, 상큼한 사부님 아니야? 아니, 시멘트 바닥에 전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당하관이 되래? 아니, 반가워. 반가워. 세영이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사부님이 누구야? 아, 그래서 사부님이 누구야? 아, 뭐 이래 제자가 두 분이나 계시네. 사부님 어디 계셔? 봄에 상큼한 사부님 어딨어? 오늘 손예진 누나 아니었어? 아니, 나는. 오늘 손예진 누나 아니었어? 아니, 한 해가 지는 겨울이랑 어울리시는 분 아니야? 봄이랑 어울리시다고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에? 어? 그 무슨 뜻인가요, 그게? 그렇잖아. 겨울은 항상 봄한테 지게 돼 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다음에 봄이 오잖아. 그러니까 사부님 누구냐고요, 사부님. 어, 나지. 형님이세요? 어, 나고 여기 써 있잖아, 일일 제자 중. 예. 아, 좋다니까, 이렇게 봄 햇살 맞고 우주의 기운을 받는 거지. 마포대기는 무너졌냐, 야? 묶고 더블로 가. 마포대기는 무너졌냐? 묶고 더블로 가! 한국이 파고 무너졌냐? 가오 묶고 뭐 더블로 가. 뭐? 제 방도 안 물어봤다고! 야, 너 막 나간다! 아니, 그래서 이게 끝이야? 오늘 아무도 안 와?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 그냥 그려? 어, 그려? 왜 누가 먹어? 안 먹어요. 나이 안 먹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화란이 챙기고 무슨 챙기고 지원이 오랜만이야. 네, 형님. 아, 아유, 잘 지냈지? 아, 그럼요. 네. 아, 또 두 분은 아시는. 아니, 지원이하고 놀러와를 오래 했어. 놀러와 프로를 같이 했지. 아, 자, 그러면은 사부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나 지금 여기서 진심을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다가 진심을 다해서 하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는 거 같고. 집사부 일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사부 일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좀 시청자 젊어가지고요. 거보단 좀 톤 좀 업해줘요. 저희 좀 시청자 젊어가지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 시청자 여러분 안녕.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괜찮아.